그래도 오늘도 실시간에 켰어요, 리사. 가끔 하이톤 목소리 안 나올 때 쓰는 멘트인데 이것도 괜찮다면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려요. 곰님팡님 안녕하세요. 전 이번 주에 계약했어요. 찐뽀야, 방학이 3회도 연장됐다는구나.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재개강한다니까 밀린 숙제 다 해놓도록. 헐, 대박! 계약이 3회도 미뤄졌대요! 우와, 신난다! 찐뽀야, 미안하구나. 동생 뽀뽀 유치원 알림장을 엄마가 잘못 봤네? 그럼 내일도 계속 학교 가는 거 맞네요. 괜히 줬다 말았네. 혹시 같은 반에 짱남 있으신가요? 쏘는다고 하시는 걸 보니. 저도 같은 반에 짱남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제 짱남은 6학년 오빠라 자주 못 봐요. 찐뽀야, 선생님한테 먼저 왔는데 내일 6학년하고 같이 과학관 전화기 간다는구나. 준비물은 물통 잘 찾아서 씻어놓도록. 헐, 뭐죠? 내일 6학년하고 같이 견학을 간대요. 거기 우연 오빠 있는데. 잠깐, 그러고 보니 마음에 드는 옷이 하나도 없네요. 엄마한테 새옷 사달라고 해야겠어요. 찌뽀야, 이게 웬일이니? 네 옷장에 예쁜 옷이 넘쳐나는구나. 이것 좀 보렴. 하마터면 또옷 사러 갈 뻔했네. 네? 뭐라고요? 텅빈 옷장에 갑자기 예쁜 옷이 넘쳐나다니요? 잠만, 이제 보니 아까부터 내가 말하는 반대로 되고 있잖아. 오호라, 그렇다면 이렇게 해볼까나? 크크크. 우와, 정말 그러네요. 내일 계약하고 처음 가는 견학인데 이렇게 예쁜 옷이 넘쳐나니 신상 옷을 살 필요가 없네요. 어머, 이거 뭐야? 근데 자세히 보니 너무 촌스럽다, 얘. 그냥 마트 가서 새 신상 옷 사는 게 낫겠다. 엄마 바쁘니까 친구랑 다녀올 수 있니? 헐, 대박. 진짜 말하는 반대로 이루어지고 있잖아. 그렇다면 친구가 바빠서 안 된다고 할 텐데 그럼 저 혼자 갈게요. 정말 혼자도 갈수 있겠니? 우리 집보가 다 컸네. 여기 엄마 카드 줄 테니 예쁜 옷으로 골라오렴. 그럼 다링이한테 같이 가보자고 해야지. 다링아. 헤, 너 시간 되면 나랑 옷 사러 지퍼마트 갈래? 내가 떡꼬치랑 지퍼 시장 꽤 멋있지? 아이스크림 사줄게. 너 클래스팅이 새로 알람 온거 봤지? 내일 6학년하고 우리 4학년 같이 견학 간대. 아, 그렇구나. 클래스팅은 엄마 인터넷 깔려 있었지? 일단 내가 찍어둔 옷이 있는데 한번 봐줄래? 이거야. 어때? 이쁘지? 이게 별로라고? 이것 말고 마음에 드는 게 없는데. 학생, 마음에 드면 한번 입어봐요. 이거 신상이라 애들이 엄청 좋아하던데. 아, 정말요? 어쩐지. 그럼 한번 입어볼게요. 잠시 후. 다링이 어때? 나한테 어울려? 그래? 난이 옷이 이쁜데. 알겠어. 그럼 네가 추천해준 이옷 한번 입어볼게. 잠시 후. 어때? 좀 이상하지? 그런가? 알겠어. 에휴, 이 옷이 잘 어울린다니 할수 없군. 사장님, 그럼 이 옷으로 주세요.
그래요. 개성이 넘친 학생이네. 다음날 학교에서 얘들아 굿모닝. 이런 스타일이 요즘 유행이라고? 다행이다. 이거 다랭이가 코디해준 옷인데 다랭이한테 고맙다고 해야겠다. 근데 다랭이가 좀 늦네. 다랭이 왔다. 다랭아 이것 봐. 네가 어제 코디해준 옷. 이거 요즘 엄청 핫한 스타일이래. 근데 너 지금 입고 있는 옷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그렇구나. 엄마가 사오셨구나. 너희 엄마랑 나랑 취향이 비슷하신가 보다. 아무튼 네가 골라준 이 옷 덕분에 애들이 이쁘고 멋있다고 난린데? 고마워. 여러분 오늘 특별 이벤트로 베스트 드레스 한번 뽑아볼까요? 제일 오늘 옷 잘 입고 온 사람 누구? 그럼 여러분들의 투표로 오늘의 베스트 드레서 상은 김지포가 받겠습니다. 상으로 김지포는 일주일간 숙제 면제권, 직업 면제권, 알림장 면제권을 주겠어요. 우와, 감사합니다. 사진이야. 다리냐, 이게 다 네 덕분이야. 고마워. 이거 내가 말 안 했었나? 사실은 나 어제 저녁에 너랑 너네 엄마랑 지퍼마트에서 네가 입고 있는 그거 사는 거 봤다? 내가 골랐던 옷 그대로 네가 산 거잖아. 엄마가 사오신 게 아니라. 근데 역시 네 감각이 맞았어. 그거 나보다는 너한테 더 잘 어울린다. 내가 이 정도로 말했으면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잘 알겠지? 다음에 또 그러면 진짜 복수해줘야지. 늦었다. 저희만 끝!